아, 나 진짜. 나 포로기 걸로 이거 실험하려고 들어왔는데 얘 노전직이네. 아,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런. 아, 참, 진짜. 그냥 해야겠네. 이거 몸빵을 뭘로 세우지? 야, 이거 한 무대씩밖에 못 잡겠는데. 한 무대, 야, 이거 몸빵을 뭘로 세우, 진짜? 아, 이거 캐릭터가. 아, 이 멘붕 오는데? 어떡하지, 이거? 수우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아, 환자 아니에요. 노전직, 노전직. 형님, 200 찍고, 전직 200 찍고, 청량 벗어나는 진로 좀 자세히 알려주는 영상 만들어주세요. 요거 비교한 다음에 한번 그럼 가볼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아니, 잠깐만. 이거 몸빵을 뭘로 해? 이거 던져줘야 되나? 한 마리씩? 저희 땡웨이 하듯이? 독각기공 빌리라고? 아니, 패시브가 없어가지고. 이거 멘붕 오네, 이거. 이 도술사도 숫자가 적어서. 아, 이게 참, 진짜. 그니까 내가 실험하려던 오늘 요지가 뭐였냐면, 나이 친구가 진짜로 노전직인 상상도 못했어. 실험하려던 요지가 뭐냐면, 자, 칠지도가 한두 부대 사냥하는데 더 좋고, 현명창이 몰이 사냥하는데 더 좋으면, 원크릴 때랑 다크릴 때랑,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 친구 걸로 어떻게 다크를 돌려, 지금. 큰일이네. 다크는 못 돌릴 것 같아. 얘 이거 노전직 만렙 찍으려고. 경험치? 뭐 경험치 뭐. 180억. 아, 얘또 경험치 깠네 또. 아. 아니, 그럼 전직을 하지 왜 이걸 또 놔둔 거야, 이거는. 왜 놔뒀어? 전직 빨리 하지, 이거. 이거 18억밖에 없네, 경험치가. 227렙인데. 경험치 왜깐 거야, 이거 지금? 아니, 왜 갑자기 캐평으로 돌변해가지고. 아, 이거 참, 진짜. 이거를 지금 전직을 해야지, 그러면은.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전직 해놔야겠다. 전직하러 가자, 우리. 자, 도윤이 파파님께서 광송 퀄리티 및 미남이 돼가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도윤이 파파님. 황소인간 200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요? 얘 쩔로 키우면서 전직한 다음에 키우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패시브랑 몸 대준다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파티하고 한번 해볼까? 기본적으로 청랑한테 한번 일단 가보긴 할게요. 청랑 비교 사냥을 일단 가보겠습니다. 현명창 받아서. 왜 레벨은 200이 넘으니까 내 레벨만 확인해서 전직했어. 당연히 전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벨을 물어보고 전직했냐 안 했냐 이걸 안 물어봤더니 이게 노전직이네 이 캐릭터가. 이거 참 이거 참 은혜야 잠깐만 청량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산문 한번 가봐야 될것 같고 뭐 몬스터 3개 정도 잡아볼 예정인데 뭐뭐 가볼까요? 뭐뭐뭐뭐 가볼까? 그리고 장애인계 청룡부가 있어서 얘 말고 이걸로 가야지. 주사위는 굴려주자. 산문 얼개? 산문이랑 얼개 정도? 돌쇠? 한 부대 잡자고? 비교가 한 부대밖에 안될것 같은데. 얘가 이거 순식간에 죽을 것 같아, 캐릭터가. 이거는 뭐, 체력이 지금 2300밖에 안 돼서. 타마저도 기껏해야 뭐, 140에 100밖에 안 되고. 한 부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실험 비교 영상은. 그냥 순수하게 현명창 데미지 vs 칠지도 데미지 요걸로 해야겠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자, 일단은 청랑 한번 때려잡아 보고. 그 다음에. 아, 이, 아, 이 염력수 없다. 잠깐만. 이거를 뭐로 막히지? 뭐를 맡겨놔야 되는데 뭘 맡겨야 되지? 아, 황소인간에 다 눈매가 있어. 잠깐 너무 아, 이거 주막 이용권이 없네. 아이,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 먹었나 설마? 아, 이 자식 이것도 실험해놓는다고, 실험한다고 하니까 풀로 그냥 다 먹어놨구나. 야, 근데 포롱아, 이걸로 도발부 사냥을 우리가 가능할까? 그 와중에 주막 이용권이 없어! 아! 아, 풀도핑 해놨는데 주막 이용권이 없어. 아, 식량이 있구나. 다행이다. 잠깐만, 은혜야. 요거, 요거를 넣고. 왜, 왜, 왜? 본 캐릭이 식량 들고 있어야 되나? 본 캐릭터 식량. 아, 왜? 자, 귀찮게 할래? 여기다가 내 본 캐릭의 음향사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 곱스에다가 거기다 넣어야겠다. 살짝 쿵 곱슬을 해야 되는데 염력사를 넣고 바꿔야겠다. 요거랑 요거랑 딱 바꾸면 되지. 좋았어. 요런 식으로. 아, 은혜야. 아, 네가 해준다고? 아니야, 그 염력 허용은 내가 할 테니까. 그 허용 갑주랑 그 주박수는 내가 쓸 테니까 네가 그것만 써줘. 그 패시브, 패시브랑 라시아. 그다음 수음을 받고. 화렌. 화렌이 또 뛰어가야겠네. 자, 가자, 가자, 가자. 특수지형 화렌 말. 화렌까지 뛰어가서 음향사만 일단 대주고. 어디갔지? 어디있다. 개조화일용차 허영인가요? 주박입니다. 됐고. 음향사. 됐어. 본캐릭 힘천장 먹었지? 어, 힘천장 가져올게. 가자, 성랑으로 가자. 일단은 은혜야, 잠깐만. 은혜 산문으로 갈게, 형이. 자, 먼저 일단은 현명창부터 그만 한번 가봅시다. 어, 또 아이템 또 좋아. 보태갑 2. 어, 산문 갔다가 이따가 얼개 요렇게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두 부대까지만 잡아보자. 근데 얘네 잘못 샌드위치 잡아보면 망할 것 같아. 한번 해보긴 해보자고. 일단은 첫 번째로 도발부 안 쓰고 청랑 한 부대 잡아볼게요. 현명창부터. 어, 뭐야. 현명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긴 파티 하마. 아, 파티 안 해도 돼, 여기는. 이건 파티 안 해도 되고, 이따가 이따가 3문부터. 자, 갑시다. 근데 사실 청랑은 뭐 별 큰 차이는 없겠죠. 5번 무대. 뭐야, 도술사 한 마리 어딨어? 아, 도술사 한 마리 변신이 안 해가 변신을 안 해. 더블 클릭도 안 떴구나.
한명창이지 5번 너 역시 감명창 무난하지 그냥 자 현명창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이번에 칠지도로 한번 넘어가 가볼게요. 나는 이거 이번에 칠지도 써보는 게 이번 처음이라서 상당히 기대가 돼. 주박술 치고 친구가 지금 물정령은 없는 것 같은데 청령부가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현명창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칠지도 한번 들어가 보죠. 상당히 기대되는데. 자 칠지도 같은 경우 힘 200에다가 생명력 75, 지력 25, 전투력 200에서 230. 현명창 같은 경우 전투력 220에서 255. 전투력은 현명창이 더 높아. 랩제가 높아서. 힘도 현명창이 300, 칠지도가 200. 그리고 현명창한테는 체력은 안 붙어있지만 지력이 100입니다. 그래서 현명창은 유효 스탯이 지금 400개. 힘 300에다가 지력 100개 합쳐 400개. 칠지도는 힘 200에다가 생명력 75, 지력 25 더해서 실수요 스탯이 300개. 정확히 100개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자, 칠지도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칠지도 한번 쓰는 거는 봤는데 그때 당시에 나오셨던 분이 환서 마치고 막 템도 황제쌤 막 이런 분이어가지고 막 파멸자 잡더라고 칠지도로. 자 이거 칠지도 같은 경우는 주바 저기 허영갑주죠. 야 애들 어디 갔어? 야 이거 운전 야 메테오 떨어지는데 위에서? 와 나 이거 10단계만 없으면 줄 알았어. 판타지 소설 본 줄 알았네.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광호도 한번 가볼까 이거? 광호 한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없어지네 몬스터가. 아니 한방 썼던 이거 한탑 나오는데? 청랑이? 아 청랑 딱 한방 나온다. 아 한방 조금 덜 나오네. 아 딱 한방 조금 덜 나와요. 데미지 오지네 이거. 그니까 칠지도 저 산사태 같은 경우에 다문천왕 그 산사태랑 똑같습니다. 스킬 그 뭐야 이펙트만 좀 다르고 방식 자체가 똑같아. 그래서 한방당 소모 만화가 200으로 고정이고 현명창 같은 경우는 레벨 올라갈수록 만화 소모량이 증가를 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광호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 친구 지금 오늘 실험에 사용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노전직 대남에다가 아직 패시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한 부대씩 밖에 비교를 못해드리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 현명창 먼저 해야지. 자 본캐임은 몇인가요 한번 볼게요. 현명창 꼈을 땐 4502 힘천장 먹어서 칠지도 꼈을 때는 4402 정확히 100 차이 납니다. 현명창부터 가보죠. 현명창 광호. 아 제발 아 제발 아 이 호랑이 새끼들 아 호랑이 기운이 솟아다. 아 세 마리 나 실험 좀 하자 좀. 이거 휴전부 없나? 아 회피부? 가가가 오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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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 워이 자 현명창 지금 공격 중. 지금 근데 몸빵 장수가 없어서. 야 이거 현명창 센데 현명창도. 일반적으로 현명창으로는 보스 몹 잡기 힘들다는 그런 선입견을 깨고 일단은 순식간에 녹았어요 광호. 이건 현명창의 재발견인데. 아니 난 사실 오늘 칠지도가 기대돼가지고 이번 실험 마련했는데 뭐지? 현명창 센데 이상하네. 좀 이상하다 이거. 황소닌계는 레벨이 낮아서 아직 못 껴. 센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청룡부 안 걸렸어. 청룡부 안 걸렸어. 그래. 그래. 이게 따라다니고 있어. 아니 위에 있잖아. 멍청아. 아 용병 한 마리 던져줘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자 몸빵이 없기 때문에 용병으로 제가 몸빵을 할게요.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 정도 현명창으로.
아 근데 천명창이 생각보다 센데? 이번에 칠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나 이 부적 좀 좀 안 좋으면 좋겠다. 상단 부적 저거 저거 좀 좀 안 줬으면 좋겠다 나는. 수음을 없어 이거 노전지. 자 이번엔 실지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분에 3번 2번 4번 2번 1번 분에 자 일단은 5번 잠복 너? 너? 없어졌는데? 5번 분에 야 이거 몸이 없어졌는데? 아니 피가 올 때부터 그냥 반피가 깎여서 보는데 이거 뭐지?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거? 현명창 220렙텐데 저거? 이거 잘못 봤어 내가. 이거 잘못 본 거 틀림없다. 자 다시 한번 자 데미지 한번 눈 야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한 거 없는데? 나 잠못 잡고 있었는데 이거 뭐지? 내가 뭘 했다고 뭐지 이거? 칠지도 이거 뭐야? 뭐지 이거는? 이거 사거리도 칠지도가 현명창 못지않게 기네요. 근데 범위 자체가 현명창 훨씬 넓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범위는 별 상관 없을 정도로 데미지가 너무 세서 미쳤네 이거. 마음에 드는데 야 사정거리 봐봐 칠지도 현명창이랑 뭐가 달라. 그냥 광호 3초 순삭 광호 3초 순삭 빠른 것도 소용이 딴 게 필요가 없는데 와 미쳤다. 응? 최대한 한번 빨리 넘겨볼까? 와 광호 때리기 시작하고 정확히 4초만에 녹아버려. 광호가 노전직 본캐로 사랑을 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칠지도 같은 경우 마나 소모량이 200으로 고정. 자 다음 몬스터를 한번 이동해보죠. 그 다음 몬스터 3문 한번 가보면 되겠죠 깔끔하게. 칠지도 거래불가템인가요 하시는데 거래불가템 맞고요. 이 칠지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가 퀘스트 하는데 알려줄게. 재료템 사면은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3문 얼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자 여기가 지금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에서 바로 위에 NPC가 있습니다. 요 NPC가 있는데 이 친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동안 퀘스트를 줘요. 그 퀘스트를 깨시면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10주에서 20주 사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오는 템이 랜덤으로 나와서 오래 걸린 사람은 최대 20주, 빨리 맞춘 사람은 최소 10주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재료템 값은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상단 회의실로 가자고? 오케이 잠깐만 얘 돈이 칠지도는 살 수는 없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템은 아닌 거야. 근데 이게 스킬 시전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괜찮은데 사실 이 정도 데미지를 보여주면 이거는 거의 공짜라고 봐야지. 10억이면은 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랩제가 200이잖아. 얘 이 친구 같은 경우 랩제가 220이고 그 퀘스트가 제가 금토일 깨는 퀘스트 있다 그랬잖아요. 그 퀘스트가 굉장히 깨기가 쉽습니다. 그냥 레벨 100짜리 캐릭터 갖다가도 깰 수 있는 퀘스트들이야. 뭐 낡은 십자창 캐우기 막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해보라. 도굴꾼 잡기 무령 들어가서 그런 거야. 쉬워.